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 인터넷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용배 형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러다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선수촌 처음 들어가고 훈련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항상 목표와 꿈이 제일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무슨 마인드 이런 거 요새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생각 안 해.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 있는 거야. 그럼 체육관에서 시켜? 해. 오후에 뭐 웨이트장 가? 무슨 생각 안 해. 또 들어야 되는구나. 들어. 그냥 하는 거야. 힘들 때 더 힘든 거래요. 경쟁할 때 가장 선호했던 국가는? 난 일본이 제일 편했죠. 일본이 뭐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걔네한테는 안 질 자신이 있었어. 뭐 그런 게 어렸을 때 생기잖아요. 한일 그런 관계가. 경쟁 상대 맨날 붙고 싶었죠. 만약에 다음날 일본이랑 해? 오케이.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라이벌 국가 중에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면 말레이시아? 인기도 많고 잘했던 나라들. 일본은 제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떨어진 상태였었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나 때는 오케이 땡큐 이러고 그냥 푸시 때릴 때 악력으로 꼭 잡아서 쳐야 된다. 아 이렇게 악력으로 딱 잡아서 그러면 공이 안 가요. 이게 배드민턴이 항상 제가 요새 레슨하면 이렇게 땅 때리면 공이 안 가고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때린 다음에 다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눌러준다? 이렇게 툭 이 정도로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되게 이게 빨라야 돼요. 이게 빨라야 돼요. 손목이 항상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치라고 절대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아야 돼요. 딱 손목 쓸 때 악력을 잡아야 되나요? 이게 잡는 거고 딱 때려야 돼요. 때리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백클리어 밀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연습하세요. 밀렸을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백그립 잡고 꼭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꽉 쳐야 돼요. 밀려서 너무 힘들 때 어떤 마인드를 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선수촌 처음 들어가고 훈련도 너무 힘들고 선수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럴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항상 목표와 꿈이 제일 동기부여였던 거 같아요. 무슨 마인드 이런 거 요새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생각 안 해.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 있는 거야. 그럼 체육관에서 시켜? 해. 오후에 뭐 웨이트장 가? 무슨 생각 안 해. 또 들어야 되는구나. 들어. 그냥 하는 거야. 힘들 때 더 힘든 거래요. 여러분 힘든 때 힘든 거 더 하잖아요.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하다. 맨날 힘든 걸 해봤던 사람이라 한 2, 3일 힘든 걸 안 하잖아요. 불안해. 막 진짜 힘든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김재현 선수님 사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당연하죠. 구독했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해드립니다. 구독 딱 눌러가지고 항상 제가 만약에 온도플랫 구독했다고 말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웃으면서 네 앞으로 저한테 사인을 받을 때 핸드폰으로 구독했다고 네 알려주시면 제가 더 밝게 네, 몇 개라도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요새 곱창. 곱창, 뭐 닭도리탕 그런 거? 우리 이모님 밥이 요새 제일 맛있긴 해요. 미우새 나오신 분은? 웬만하면 밖에서 잘 안 먹는데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이제 약속들이 많으니까 근데 점심은 항상 이모님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이모님 다 잘하세요? 저는 항상 해달라고 하죠. 이거 해달라, 저 이거 해달라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면 다 해주십니다. 용배 형 공격 연습할 때 가장 특권이었던 우리 선수들한테도 말하지만 연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스매시는 더 강하게 들어가고 코스 공략이 잘 돼요. 연타를 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홈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전이 플레이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대각각공이 빨라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침플 너무 빨리 와요. 이거 못 잡겠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본인이 빨리 치니까 못 잡는 거예요. 빨리 치면 더 빨리 와서 저도 못 잡아요. 빨리 쳐버리면 지나가 버리고 못 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상대방이 들어 이렇게 백핸드로 어디다 치는 게 좋아요? 여기다 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죠? 그러면 어디가 첫 번째일까? 그럼 이 라운드 이쪽 직선으로밖에 못 치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 있는 거예요. 중단 그럼 잡을 수가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걸 빨리 쳐놓고 못 잡으니까 아 못 잡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 어려워요. 선수들도 못 느껴요 지금. 왜 안 될까 보다 이렇게 치고 나서
편하지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만 시도해보면 딱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이든 꿰뚫는 공격, 무엇이든 나 수비는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깨뚫는 공격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조금의 더 파워,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한계치는 항상 선수한테 있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눈에 하고 싶은 말인데 뭐 스매시가 약한데 스매시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 망가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공격이 있었더라면 저는 좀 더 우승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진영 vs 이용. 오, 네? 이거 물어본 사람이 내 프로필 못 봤네. 우리 코리안 시리즈 대학교 시절 때 다 모인 데에서 1등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형들 다 이기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그때 이재진, 정재성 선수 최고 잘할 때였고 김동무, 하태권 이런 분들도 그냥 나왔었는데 제 대학교 형들 다 이겨가지고 1등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성이 형이 저 픽한 거예요. 그때 1등하고 바로 재성이 형이 저 픽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용인은 아직 뭐 근데 지금 당장 간식으로 간식으로 하면 내가 지죠. 내가 우승한 건 복식이에요. 진용 고등학교 단식, 내 고등학교 제일 잘했어 단식. 와, 그리고 내가 낫지. 어, 그래? 지금 나이 현재부터면 무조건 지죠. 어, 운동 준비할 시간 3달 준다. 왜냐면 진영도 3달. 거기 선수촌이 있잖아. 고등블로처럼 민선이 고등학생 서바이벌 한번 해보면 20만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는 대학교 한번 해도 괜찮을까?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 대대학생. 그러니까 서바이벌 한번 해보면 20만도 갈 것 같아. 20만 되면 뭐 무엇이든 하죠, 무엇이든. 진용 선수 원래 아크세이브 11% 썼는데 아스트로 77%로 왜 바꾸신지 궁금해. 아니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추천을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77% 쓰니까 좋더라고. 저희 77%잖아요. 아크세이버 11은 좀 얇아요. 물론 수비나 드라이브가 강할 좋을지 몰라도 후위 공격이 좀 약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힘 있는 선수들은 강하죠. 근데 힘 없는 선수들이 더 약한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지는 어려워요. 좀 날리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힘을 끝까지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근데 진유 선수는 물론 앞에랑은 너무 잘하죠. 근데 후위 공격 갔을 때 이제 읽혔잖아. 읽히면 진유 선수 뒤에서는 다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조금 보완하려고 하면 가벼우면서도 이 여기가 테두리가 좀 두꺼운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워가 좀 실려가요. 그래서 어 괜찮은데 써봐라. 그러면 추천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다. 힘 있는 사람은 가벼운 걸 써도 된다.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파워를 이렇게 위해서는 라켓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 용대 형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러다가. 그치. 엄마가 나와주실 때부터. 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는 막 잘생겼는 얼굴 아니었을 것 같아. 지금 조금은 라인 정리가 된 느낌? 예전에는 애때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2024 이용대회가 아니라 2008 그 더벅머리, 머리 이랬던, 링크했던 그때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연봉이 어때요? 연봉. 인터넷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포핸드 위쪽으로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빨리 받아요? 수비하고 있을 때 포핸드 위쪽으로 한 거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빨리 받아요? 아, 이거는 어려워. 근데 위쪽이라서 이렇게 놓치잖아요. 빨리 돌리던가 그냥 빨리 준비하세요. 그냥 빨리 오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쳐? 왜 이렇게 이건 나 너무 쳐요. 근데 이거 기대훈 이렇게 치고. 기대훈 이렇게 치고 나는 박희창 이렇게 치고. 박희창 이렇게 치는 거잖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 치고 수비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빨리 오면 백핸드, 그러니까 수비는 무조건 백핸드야. 백핸드로 준비하고 빨리 오른쪽아? 그럼 거의 아웃이라는 걸로 봐야 돼. 뒤에 있고 오른쪽은 아웃이에요. 네, 가다가 죽었을 때 치는 거지 우리가.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이런 질문 뭐 솔직히 배드민턴 아니어도 돼요. 뭐 인생 뭐 어떻게 살아왔냐 뭐 그런 얘기도 해도 되니까 다음에도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자.